인물의 삶 속으로라는 거예요. 인물이 추구하는 삶, 그죠? 인물이 추구하는 삶이 있어요. 또 가치관이 있어요. 그죠? 인물이 처한 환경에서 그저 인물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살펴보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면 성격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인물이 추구하는 삶도 알 수 있고요. 인물의 가치관도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가치관은 뭐? 중요해. 없으면 없는 대로 해. 중요하지 않아. 알았지? 자, 가치관은 어떤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지? 또는 일을, 어떤 일을 선택하고 실천할 때, 그죠? 바탕이 되는 생각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그죠?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볼게요. 인물의 삶을 평가하면서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는 곰돌이와 같은 생각이야. 나는 곰돌이와 생각이 달라. 이런 점에서 보면 그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잖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그저 거기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삶에 대한 생각을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랑 나눌 수가 있어요. 알았죠? 곰돌이 워시업의 여행. 글의 종류는 이야기예요. 낡은 곰 인형인 곰돌이 워시업은 어느 날 자신이 왜 사는지 궁금해졌대요. 그래서 자신이 사는 이유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서요. 여러 동물 친구들을 찾아가서 왜 사는가를 물어보았지만 동물들은 저마다 살아가는 이유가 달랐어요. 자신이 사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던 워시어블은 가난한 소녀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는 까닭을 왜 사는지 알게 됐나 봐요. 인물이 추구하는 삶이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에요. 인물이 추구하는 삶이 드러나 있는 말과 행동을 요약해 놓은 부분이네요. 그죠? 8위는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빙빙 날아다니고 모든 것을 맛보기 위해 살거든. 그죠? 파리는 왜 살아? 모든 것을 맛보려고. 그죠? 꿀벌은 시간 없어, 시간 없어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급하게 바로 옆에 있는 곳으로 날아갔어요. 이런 행동이죠. 이거 행동과 말이죠. 그런 것쯤이야. 애벌레 때부터 뭐뭐 위에서 사는 거야. 부지런하다는 것은 그게 어떤 건지 모른단 말이야. 이런 쓸데없는 쏘아버릴지도 몰라. 얘의 말과 행동을 보면 얘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지? 삶이 어떤지, 그지? 알 수가 있죠? 그죠? 백조, 나도 알아. 라고 백조가 뽐내듯이 말하며 양쪽 날개를 펴보이자 백조의 몸은 마치 불룩한 돛처럼 보였어요. 그런 한심한 질문을 점점점 원숭이 조용히 해 라고 대장 원숭이가 고함을 친 다음 넌 우리가 내리는 명령에 복종할 수 있겠어? 나비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간단하게 아까 그 말과 행동을 보고 정리를 했네요. 그죠? 맞죠? 선생님들께서 정리를 했어요. 파리는 먹고 즐기는 일만 추구해요. 꿀벌은 게으름을 피지 않고 부지런히 일만 하는 삶을 살아요. 백조는 아름답게 보이려고만 살아요. 원숭이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죠?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그지 노력하는 삶을 살아요. 나비는 더 나은 것으로 발전하려고 살아요. 그죠? 인물이 추구하는 삶은 뭐랑 관련이 있다고? 인물의 가치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같다고 봐도 돼요. 알았지?
여러 인물의 입장이 되어 인물이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평가해 볼게요. 8위는 나는 즐기고 먹는 일만 추구하는 삶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대요. 예, 아예. 그지? 정답은 아닌 것이야. 알았지? 꿀벌은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삶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대요. 개인적인 견해겠죠. 나는 백제처럼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그저 중요하다고 생각한대요. 우리는 원숭이처럼 혼자 살수 없어. 단체를 만들어 자기 위치를 확보하는 삶도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나비처럼 더 나은 것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죠? 자신이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는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대요. 나는 자신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그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다 좋은 말을 하네요. 읽어봐야 되네. 읽어봐야 되는데. 오늘 너네가 풀 거예요. 곰돌이 워셔블의 여행. 옛날에 낡고 귀여운 곰이 살았어요. 처음 주인이었던 아이가 곰 인형 귀에 달린 종이. 이렇게 뭐 세탁. 어이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워셔블이라고 써 있었대요. 응? 그죠? 우리 그 빨래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뭐 다리미 표시 그려져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귀에 달린 종이에 붙은 글자를 그대로 불렀대요. 워셔블이라고 써 있나 봐요. 뭐물 세탁 안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드라이 클리닝 표시가 돼 있으면 그지? 이 워셔블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손빨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곰돌이가 있는 거예요. 읽어보진 않고요. 여기서 이런 애들을 만나는 거예요. 백조도 만나고, 그지? 백조도 만나고, 나비도 만나고, 그죠? 마지막에, 그죠? 가난한 여자아이 만나요. 그죠? 자, 문제 풀어보세요.